뭐야 4번 인성 문제 있어? 없습니다. 야 4번 호흡 문제 있어? 숨이 잘 안 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묵기죽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1년 만에 저희 곤지암필드 스파 매니저 승원님을 모셨는데요. 승원님께서 어떤 큰 꿈을 갖고 수영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승원님 혹시 수영을 전에 조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지웅님한테 처음 배운 상태입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이것도 좀 가까이서 뭐 방학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보면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수영에 필요한 3종 세트인데요. 자, 수영복은 빌랩 수영복이고요. 이거 새 거예요. 이 택도 그대로 있고. 자, 수모는 물개지육 수모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경은 저희 가성비 최고 국산 브랜드 아쿠인 수경을 갖고 왔는데 일단 저희는 씻고요. 이거를 입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거든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는 것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씻고 올게요. 네, 승원님께서 지금 수영복을 입고 오셨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게 처음 보시면은 이게 아무리 플렉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버리세요. 잘라주시면 되고 자, 가까이 오세요. 딱 나오시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실제로 수영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민망함을 표현하셨는데 저한테도 수영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노출이 다른 그 운동복에 비해서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다는 걸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오브 수영복도 많이 입으시거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단색 톤, 아 이건 뒤에 엉덩이 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까만 색깔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수영 잘하시는 분 보시면 알겠지만 갈수록 화려해지고 갈수록 짧아져요. 승원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은 오늘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5부까지는 아닌데 좀 이런 사각으로 시작하셨지만 나중에는 쫄삼각도 막 입는 분 계세요. 제가 좀 민폐라고 하셨던 분 좀 네, 너무 짧은 거는 보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수모 쓰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뜯어보실게요. 제가 일부러 머리를 어떻게 했죠? 머리를 많이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에 수모 쓰실 때 아예 그냥 머리 감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남성분들 이거 수모 쓰실 때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줄 보이시죠? 네. 이게 가로로 갈까요? 세로로 갈까요? 가운데 줄이. 이 줄이 이렇게 쓰는 걸까요? 이렇게 쓰는 걸까요? 딱 봤을 때 헷갈려하세요. 이거를 네. 어린이들은 특히 이걸 이렇게 해서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로고가 앞뒤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틀린 거예요. 이게 옆으로 이거를 처음에 모르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셔서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해서 쭉 벌리신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지금 쓰신 수모는 실리콘 수모라는 거예요. 실리콘? 네. 처음에 좀 머리가 이것도 조이실 거예요. 네. 조이는 느낌 드실 거예요. 네. 실리콘 수모의 장점은 물이 머리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물을 묻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바다 수영하고 나와도 머리가 안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야 뭐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말라 있는 상태로 쓰셔도 이따가 나와서 한번 보실게요. 머리가 이 상태로 거의 유지가 돼요. 여성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죠. 머리가 기시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이제 수경 쓰시는 법까지만 하고 저희는 입수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완전 새 거거든요. 보시면은 앞에 제 건 새 거가 아니에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승원님. 여기 한번 이렇게 줌해서 보여주세요. 그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 처음에 수영 수업 오셔가지고 앞에 잘 안 보이신다고 이거 안 뛰신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이걸 떼어주시고 자 이제 이거 분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승원님 절대 이 내부에는 손대지 않으실게요. 네. 여기엔 절대 물을 묻히시지도 말고 손가락 짐은 왜냐면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괜찮을 건데 갈수록 여기 습기 차시는 분들 왜 습기가 차시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발수? 그러니까 그 코팅제가 조금씩 희석되면서 여기 김이 차기 시작하는 거니까 가능한 여기 안에는 손을 안 대실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몇 달 지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때는 여기 방수 코팅제를 또 제가 발라드릴 건데, 발라드린 다음에 물로 헹구시는 행동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물 한두 방울 정도 흘려서 버리는 정도지, 여 안에는 가능한. 그러면은 오늘 처음 9월 20일 날 쓰신 수경이 언제까지 그 김이 안 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수경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로그가 위로 올라와요. 로그가 위로 올라오게. 자, 한번 써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아, 그 전에 알려드릴 게, 코걸이가 있어요. 근데 성우님도 얼굴이 작으셔서 빅사이즈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시면 보통 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스몰, 미디움, 라지. 근데 여기 미디움이 껴져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크거나 작다고 느끼면 바꿔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조금씩 김이 서리네요. 오늘 방수가 좀 없어가지고. 이거를 눈까지 한번 쓰고 어떤 느낌인가 한번 해보세요. 너무 조이나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잘 쓰셨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를 앞에, 뒤에서 앞으로 당긴다고, 그래야지 이게 안 벗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승호님 느껴보세요. 이 손 하나 주세요. 이 하나의 줄은 밑에 있어야 되고, 이 다른 줄은요, 약간 위로 올리셔야 돼요. 네. 한번 올려보실게요. 한 정수리, 예, 위로, 위로. 정수리보다 조금 밑에, 자, 이러면 조금 더 위로 올리셔도 돼요.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눈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조여요? 네. 근데 아직 여기 보니까 많이, 머리가 많이 크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생님. 이걸 뒤에서 앞으로 조여버리면 눈이 엄청 압착되고, 안 벗겨지는 건 안 벗겨지는데, 그래도 나중에 밑으로 물이 새요. 근데 이거 한쪽을 위로 올리시면요, 약간 위에서 밑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안화, 저희 뼈가, 이 뼈가 여기보다 더 위에 있어요. 모든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근데 이걸 이렇게만 조여버리시면 결국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 나중에 스타트하고 이럴 때. 근데 이렇게 밑에서 살짝 위에서 밑으로 조이시면 물이 훨씬 덜 들어가요. 눈 괜찮으세요, 지금? 네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장비 착용 마쳤고요. 샤워 다 했고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우입니다. 승원님이랑 같이 오늘 첫 번째 수업이고요. 또 입수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라서 승원님 나중에 다이빙 스타트 배울 때 그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물에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들어오셨고, 진짜 수영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늘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호흡하는 거. 뭐야, 사원 인성 문제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승원님 저희